한국 기독교 목사님들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입니다. 제가 저를 목사님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시골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며 자랐고 세상 학문도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성경도 예수님도 알지 못한 시골 농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어린아이일 때 할아버지께서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정화수 한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서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실 때 저도 할아버지 곁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 만물이 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제대한 후 시골 농가로 가서 들판에 농막을 지어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자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보다 더 큰 밝은 별이 저의 머리 위로 지상 약 7m 높이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 방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별이 왔습니다. 큰 별이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일어나 나와 보시고 놀라시면서 그 별 참 크고 밝다 하시며 우리나라에 큰 인재가 나타날 징조다. 옛날에도 인재가 나타나면 별이 나타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3일 밤을 이 별이 저에게 왔고 결국 이 별의 인도로 산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피로 약속하고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과 피로 약속한 일곱 목자가 있는 과천 청계사나 장막성전에 가서 봉사하며 신앙을 하였습니다. 하나 어느 날 장막성전 교회 담임이 자기 가족의 비밀을 아는 저를 죽이려 하였고 또 하늘의 계시도 있어 그 길로 시골 농가로 내려가 7년간 새마을 운동일에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세상 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교회도 가지 않았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일도 없으며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목사도 아닙니다. 더욱이 교주도 예수도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지 7년이 지난 후 타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앞 노상에서 동북쪽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흰 빛의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엎드러졌고 주님이 제 앞에 오사 일으키시며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 있었던 과천 소재 장막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당시 저는 돈도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해서 3년간 산에서 예배드리며 전도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였고 전국 각 처를 다니면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계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계시록의 예언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신천지 열두지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을 설립하여 세계적인 평화운동도 하였으며 2014년 9월 이후 해마다 평화만국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해서 온 지구촌이 평화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새 언약 계시록을 이루시는 것을 본자이며 예수님은 저를 교회들에게 보내어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예수님이 보낸 사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뜻을 받아주십시오. HWPL을 통한 평화활동으로 세계를 하나로 움직인 것도
신천지 열두지파를 창조한 것도 예수님이 신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심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확인을 바랍니다.